안녕하십니까. 법선 나은성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조선 왕조 그 가계들을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한눈에 볼수 있게끔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사극을 보실 때나 또는 여러 가지 영화를 보실 때 또는 일반적인 역사 공부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봤으니 한번 참조하시고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1대 태조 이성계죠. 이성계. 자, 이성계 부모님이 이렇고요. 태조 1대가 되고 부인은 6명, 자녀가 판라모녀가 됩니다. 그래서 태조의 부인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쭉 이렇게 있고요. 즉위년도, 그 다음에 능은, 건운능이라고 동구능 쪽에 있을 거예요. 저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 6명의 자녀가 판라모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신우왕후 한씨 사이에 대군이 많죠. 진안대군, 영안대군, 이간대군, 해안대군, 정안대군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2대 영안대군이 이제 정종이 됩니다. 정종에게는 부인이 10명과 자녀가 17남 8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위기간은 2년으로 짧네요. 보고 능은 후능했고요. 자, 보면은 부인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좀 줄여야 되겠네. 부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래도 다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정종의 부인들이 나옵니다. 10분은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각 공주나 군, 옹주 이렇게 있습니다. 자, 3대는 우리가 잘 아는 이방원이죠. 자, 역시 태조와 신우왕후 한씨 사이에 정안대군이라고 하는 이방원이 이제 3대 태종으로 등극을 하는데, 역시 부인 10명의 자녀 12남 17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태종의 부인들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렇게 쭉그 소생들이 있고요. 그 사이에 태종과 원경아 원민씨 사이에 이렇게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 성녕대군 이렇게 쭉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은 많이 이제 사극에서 나오니까 그세 번째 충녕대군이 세종입니다. 세종은 부인 6명과 자녀가 18남 4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왕후 심씨 사이에 이제 문종이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문종이 나오는데 문종은 부인 3명의 자녀가 1남 2녀입니다. 그 중에서 현덕왕후 권씨 사이에 단종이 출생을 하죠. 그래서 단종이 이제 정순왕후 송씨와 이렇게 결혼해서 있는데 자녀는 없습니다. 그리고 삼촌이죠. 삼촌인 수양대군, 즉 세조 위에서 권위를 찬탈당하고 영월에서 죽게 되죠. 자, 세조는 부인 2명과 자녀가 4남 1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세조의 첫 번째 왕자인 덕종이 의경세자라고 죽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인 예종이 이제 등극을 하죠. 예종에게는 부인 2명과 2남 1녀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종이 그 뒤를 예종의 아들이 이은 게 아니고 첫 번째 왕자였던 덕종과 소효왕후 한씨 사이에서 나온 아들인 성종이 됩니다. 그래서 소효왕후 한씨는 인수대비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성종에게는 부인이 12명, 제일 많은 게 12명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12명의 부인과 자녀가 16남 12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종은, 저기 부인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공효왕후 한 씨가 한 명의 막내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사이에는 소생이 없고, 정은왕후 왕씨 사이에 이제 진성대군과 패비윤 씨 연산군을 낳은 패비윤 씨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패비 윤씨 사이에 나온 연산군이 이제 벌써 이제 10번째로 왕이 오르죠. 연산군에게는 성종의 부인들은 이렇습니다. 쭉 있고요. 수비홍 씨가 제일 이제 뭐죠? 대군과 옹주를 많이 낳습니다. 연산군에게는 부인 4명과 자녀 4남 2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장녹수 있죠? 그리고 패비 윤씨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연산군이 이런 가족이 있고 연산군이 이제 그 다음으로
저기 성종과 정근왕후 유씨 사이에서 진성 대군이 연산군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한 중종 반정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른대 중종도 부인이 12명에 자녀 군함 11녀를 두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12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시면 쭉 이렇게 있죠. 쭉 이렇게 있는데 이제 유명하신 분이 이제 그세 번째 왕은 이제 장경하고 유씨 사이에 인종이 나와요. 인종은 부인 3명이 있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제위기간도 1년이에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중종과 장경왕후 유씨 사이에서는 인종이 나오는데 인종은 자녀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문정왕후 윤씨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 이제 명종이 됩니다. 명종은 부인 7명에 자녀가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종도 자녀가 이제 귀해서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왕위를 명종의 아들이 잊질 못하고 저기 중종과 창빈 안씨에 나온 덕흥대원군이라고 있어요. 덕흥대원군과 하동 부대 부인 정씨 사이에서 선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조에게 있어서 창빈 안씨는 할머니죠. 근데 어쨌든 계비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제 이 계비 출신이 이제 임금이 되는 게 이제 선조고요. 그래서 이 선조가 그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했죠. 그래서 창빈한 시묘는 이제 그 현충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조가 이제 그 중종과 창빈한 시 사이에 덕흥대원군의 그 아들인 선조가 왕에 오르는데 부인이 8명의 자녀가 14남 11녀입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가다가 이제 공빈 김씨 사이에서 임해군과 광해군 이름 나오죠? 그래서 광해군이 이제 뒤를 잇게 되는데 광해군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부인이 10명의 자녀가 일남 일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해군의 가족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광해군이 인조반정이죠. 그래서 이제 안빈 김씨 소생인 원종과 인원왕후 구씨 사이에서 아들이 인조가 이제 16대 왕으로 등극하는데 여기에 인조는 부인이 5명과 자녀가 6남 1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인녀왕후 한씨 사이에 소원세자 봉림대군인데 이때가 이제 소원세자나 봉림대군은 이제 볼모로 잡혀가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나와서 봉림대군이 나중에 북벌정책을 폐기된 원인이 이제 그런 게 나온 거죠. 그래서 봉림대군이 효종으로 17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봉림대군에게는 부인 4명과 자녀가 일남 7녀가 있다. 그래 보면은 이 사이에 인선왕후 장씨 사이에 현종이 나옵니다. 나머지 가족관계 참조하시고요. 현종에게는 부인이 1명 있고 자녀도 일남 3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아마 후궁이 없는 게 현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남 3녀를 두고 그 사이에 명성왕후 김씨 사이에서 숙종인데 숙종은 또 부인이 9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드라마로 많이 나온 게 이제 장희빈이죠, 장희빈. 그래서 그 아들인 경종이 하게 되고 경종은 보면은 부인 2명인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제위기간도 4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숙빈 책씨라고 숙종과 숙빈 책씨 이제 아마 드라마 이산에 나왔었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영조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영조에게는 부인 6명과 자녀가 2남 7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영조와 영빈 이씨 사이에 영조는 굉장히 아마 최장 제위기간을 자랑할 거예요. 52년. 그래서 영조는 이 사도세자죠. 사도세자하고 갈등 관계로 이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게 되면서 그 아들인 정조가 등극을 하죠. 정조는 부인 5명과 자녀가 이남이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와 수빈 박씨 사이에 이제 순조가 나오죠. 순조가 이제 나오면서 순조는 부인 2명의 자녀가 일남 오녀입니다. 그래서 그 자의 이제 첫 번째 익종 효명세자가 이제 왕이 되지 못하고 그 밑에인 아들이 헌종이 24대 왕으로 등극하고 부인은 4명의 자녀가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갑자기 아들이 귀해져 버려요. 일녀잖아요. 딸한 명이, 그러니까 아들이 귀해지면서 그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철종부터 이제 우리 보면 옛날에 철종은 강화도령이라고 그러죠. 강화도령. 강화도령은 이제 강화도에서 뭐 지게지고 있다가 이제 육지로 불려나온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드라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참조하시고요. 철종은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영조의 그 아들 사도세자, 사도세자의 후비 숙빈 임씨가 있는데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 은원군이라고 2인이 있고요. 은원군이 산상군 부인 송씨와 전상군 부인 이씨를 두게 되는데 은원군 2인과 전상군 부인 이씨 사이에 전개대원군 이광을 낳게 되고 전개대원 이광과 용성 부대 부인 사이에 철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있다가 이제 모셔오게 되죠. 그래서 이 철종은 부인 8명과 자녀 5남 1녀를 두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자녀 5남 1녀를 두게 되는데 또 왕이 여기서 이어질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왕이 이제 철종의 왕이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다가 나중에 어디서 얻어지냐면 자, 이번에는 인조대왕과 인열왕후 한씨 사이에 인평대군이 있고 그 계속해서 손이 연결돼서 6대손으로 연결되다가 이병헌 그 다음에 이병헌의 두 번째 아들인 남연군이 이 영조의 사도세자와 후비 숙비님 씨의 은신군 진의 양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양자가 되는데 이 그러면서 남연군이 되는데 남연군의 아들이 흥선대원군이에요. 그 흥선대원군과 영부대 부인 민씨 사이에서 이제 고종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남연군이 흥선대원군이 남연군 모를 잘 써가지고서 이제 2대 천자 그래서 영화 남연군도 있었죠. 그 남연군은 2대 천자지가 배출되는 무덤터다라고 해서 영화에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흥선대원군이 이제 고종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온갖 시련을 다 견뎌내죠. 그래서 고종에게는 부인이 7명이고 자녀가 6남 1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명성황후 민씨 사이에서 이제 순종이 나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게 덕혜옹주. 자, 고종과 귀인 양씨 사이에 덕혜옹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7대 마지막 임금이 순종이죠. 순종인데 이제 명성황후 민씨와 고종 사이에서 나온 임금인데 이제 부인이 두명 있는데 자녀가 없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순종이 1917년 경술국치 한일합방 되면서 이제 왕을 마지막으로 두게 되죠. 그러면 이 그림들을 참조하시면서 보시고요. 왕에 관한 것만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은 이렇게 되고요. 평균 왕은 27분이고 부인은 151분이에요. 그러면 평균 5.6명이고요. 아들은 137명이고 지금 왕자는 137명이고 평균 5.1명이고요. 자녀, 딸은 105명으로 3.9명입니다. 그래서 남과 여, 즉 자식을 합치면 대충 한 임금당 9명의 평균 9명의 왕자와 궁주를 두고 있었다. 이렇게 통계로 잡힙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여기서 전체적으로 재밌는 걸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부인이 한 명인 분은 단종은 당연히 그 어린 나이에 16살 땐가 돌아가시죠? 영월로 가서. 그러니까 당연히 한 명밖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까 현종이 있었죠, 현종. 현종이 유일하게 부인이 한 명인 게 아닌가, 정상적으로 있으면서 재위기간이 15년이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인 거고, 이제 두 분도 몇 분이 있고, 그럼 가장 많은 분은 몇 분이냐? 가장 많은 분은 12분이죠. 12분이 중종입니다. 중종. 그 다음에 10분이 정종, 태종. 10분 이상이, 하나, 둘, 셋인데, 성종도 12분이죠. 그러니까 정종, 태종 10분, 성종과 중종 12분, 그 다음에 광해군 10명, 10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분이, 10분 이상의 부인을 두고 되네요. 숙종은, 영화에 많이, 뭐 드라마에 많이 잘 나오는 게 이제 숙종인데 숙종은 9분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자녀 왕자를 제일 많이
나오신 분은 세종대왕인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18명의 왕자, 그 다음에 성종이 16명, 그 다음에 선조가 1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종이 17명. 초창기 때, 조선시대 그 초창기 때는 부인도 많고, 그 다음에 왕자도 많고, 이제 국가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런 거가 눈에 보이죠? 이제 딸은, 이제 공주, 옹주는 이렇게 했는데, 뭐큰 의미는 없고, 태종이 17분의 공주와 옹주를 두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12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조선 왕조를 한번 숫자적으로 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치고 화면을 잠시 띄워놓고 그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 때입니다. 태조 1조 1대. 자, 2대 정종 때입니다. 정종 3대 태종 때입니다. 태종. 그다음에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그 다음에 성종입니다. 그 다음에 연산군, 중종, 그 다음에 인종, 명종, 선조, 광해군, 광해군이죠, 이게. 광해군. 그다음에 인조. 그다음에 효종. 현종. 그다음에 숙종. 숙종. 그다음에 경종. 경종. 그다음에 영조.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철종, 철종의 할아버지는 영조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종, 고종의 할아버지는 인조, 그 다음에 순종.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 가베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